어린아이 몸에 신이 실린다.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신의 말을 전하는 소빈이는 무당이다. 탁같이는 안 왔었어요. 얘기 듣고 나서도 이제 전문직에 쌓아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고 쫓아다니고 해봤는데 맨 처음에 바꾸라서 이렇게 탐탁치가 않았었던 거예요. 신복을 입는 순간 12살 소빈이는 없다. 꽤 걱정하지 마셔. 행동도 말투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예. 제자가 그래도 다 건너봤어.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 아니겠는가. 부모는 딸아이의 운명을 거부하려 발버둥쳤다. 술 엄청나게 했어요. 한 달에 뭐 여섯, 일곱 번 한 적도 있고 일주일에 네 번 한 적도 있고 술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하면 할수록 애한테 나타나는 반응들은 더 강하니까. 무복을 벗으면 여느 아이와 다름없는 평범한 12살. 평생 해야죠. 얘기 들어서 뭐 정년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치고 나고 싶다 죽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싶다 퇴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해야죠 그런 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무당의 길을 걷고 있는 소빈이. 힘껏 뛰어오르는 높이만큼 몸도 마음도 성숙한 아이. 12살 나이에 인간사 희노애락을 꿰뚫고 있는 어린 무당. 여기 신이 선택한 아이 소빈이가 있다. 경기도 부천시 한 도심가. 아빠 앞에서 수다를 늘어놓고 있는 애교쟁이 딸 소빈이. 영락 없는 개구쟁이 아이다. 뭘로? 배불뚝. 배불뚝이요? 아빠 몰래 뜨네. 이렇게. 큰일 났다. 나 엄마한테 빨리 가야 돼. 왜? 코털 빼잖아. 얼른 가라.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에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 많은 12살 아이. 갇힌 공간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난치면 내가 받아줘야 돼. 여가 있잖아. 여가 나 애기 앉히려는 거 안 앉아. 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는 여기 앉힐 수 있겠다. 비행 꽃가리. 딸내미 덕분에 인형놀이에 익숙한 아빠 준석 씨. 왜 그래? 얘는 왜 머리를 이렇게 뜨지? 됐어? 응. 인형은 외동딸인 소빈이의 유일한 친구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시 반에. 네. 손님 오셔. 무당 소빈이를 찾는 손님이 왔다. 괜찮으세요?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상 보이는 수는 뭐 2년 안에는 안 보이는데
2년 수요일 고비는 좀 크게 올 거예요. 돈은 못 버는 소리는 안 나와요. 돈은 벌었는데 안 모이고 모여도 다 써버리고 한순간에. 1분 없어도 써야 되고 있으면 더 써야 돼요. 손짝이. 12살 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을 술술 늘어놓는다. 접신을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이 접신이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람으로서 기가 빠지고 누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뺏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좀 들어요. 남의 인생을 꿰뚫고 미래를 내다보는 무당 소빈이. 올해로 신내림을 받은 지 5년째. 무속인의 세계에서는 프로에 해당하는 연차다. 집안에 마련된 법당, 소빈이는 이곳에서 매일 점사를 보고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소빈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을 만큼 힘들게 얻은 딸이다. 다니는 병원마다 다 불가능합니다. 할 때 어느 한 박사님께서 어차피 힘든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쟤는 가질 때부터 힘들었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임신해서 10달 동안 오죽하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은 태어날 때부터 무당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고 결국 7살 때 신내림을 받았다. 불러주세요. 신내림을 거부하면 할수록 소빈이의 무병은 점점 더 심해졌고 부모는 7년을 버티다 결국 자식의 신내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소빈이가 내림꽃을 받던 날 아빠는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돈을 안 먹을 투고 가갖고 그냥 고생하고 살았죠. 너 그렇게 바람도 엄마 입히냐? 부모도 못할 짓이 아니었나. 나는 것과 적게 좋아하는데 그런 내가 뿌리쳤어야 되는가 랑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온 눈물 같아요. 그냥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소빈이. 저녁까지 손님이 있는 날이면 늦게라도 그날 정해놓은 공부량을 맞춰야 후련하다고. 이거요? 5학년이요. 내용을 보면 근데 잘 맞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소빈이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구슬하고 거기에 학교 생활까지 어린 소빈이에겐 너무 벅찼다. 2학년 다 못 맞춰서 그만뒀어요. 2학년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소빈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다고. 혼자서 끙끙끙끙인 거야. 끙끙끙끙. 그러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애가 막 휙 넘어가요. 뒤로. 그냥 기절 상태야. 그래, 지도 학교 가고 싶죠. 학교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어 죽죠. 소빈이가 학교를 그만둔 후 엄마 아빠는 홈스쿨링을 선택했다. 홈스쿨링은 학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이다. 요즘 중학교 애들도 학교 자퇴하고 홈스쿨링 하는 애들 많나 봐. 올라온 거 많네. 이게 홈스쿨링 저것도 있다. 학습지. 소빈이가 나이적으로 시험을 지금 할 자격은 안 되고 슬슬 공부를 해서 내후년에는 홈스쿨링으로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소빈아,
크레파스 갖고 와. 크레파스? 어. 크레파스 없는데? 야, 저기 있잖아, 막상. 책 꽂아놓은 데 많잖아. 이때 귀찮아. 소빈이의 가장 무서운 선생님은 바로 아빠. 아빠는 오늘부터 소빈이 교육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동그란 거 그럴까? 너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이렇게 이거 갖고 와? 야, 대단하다. 동그란 상상 초월이다. 동그란 거 갖고 와. 소빈이에게 직접 계획표를 작성하게 하는 아빠. 그동안 하루 공부량만 정해줬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시간 단위 계획표를 짜보기로 한 것인데, 계획표 안을 꼼꼼히 채워가는 소빈이. 자, 여기 일과표 준수 돼 있지? 네. 일과표 준수에 네. 이렇게 네 개 줄을 나눠갖고 네. 보드라 하는데 네? 소빈이 그 시험 볼 거 준비하려면 네? 학과 공부가 필요해. 네? 어? 화수목 세 번은 네? 학과 공부해갖고 국어, 네?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배울 거야. 네. 문화재 관람, 영화 관람 등 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도 눈에 띈다. 앞으로 착실히 해나가야 된다. 어? 잘할 수 있지. 어? 알았어. 꼭 지켜야 돼. 응. 어? 응. 실천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책상 앞에 계획표를 붙여놓는 소빈이. 잘못. 그런데 계획표를 바라보는 소빈이 표정이 영 탐탁지 않다. 왜 한숨이야? 보세요. 한숨 안 쉴 수 있겠나? 꿈나라들이 기나서는 얼마 안 돼요. 총공이 6시간이면 보통 아이들은 8시간 자야 된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킬 거예요. 지켜야 돼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해야죠. 못해도. 내일부터 계획표대로 움직일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 그래도 어쩌랴. 호랑이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실천할 수밖에. 과연 소빈이는 내일부터 계획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다음 날. 7시 반. 계획표대로라면 기상시간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꿈나라인 소빈이. 소빈아, 소빈아, 여기 오스파 여기 올려줘. 응. 좋아. 응. 아빠의 한마디에 군말 없이 번쩍 눈을 뜨는 소빈이. 오늘 아침 당번은 아빠가 맡았다. 아침 메뉴는 볶음밥이라는데, 아빠의 요리 실력이 못 믿어온 걸까? 시시콜콜 잔소리를 늘어놓는 소빈이. 튀길 거야? 응. 케찹 넣을까? 근데 이렇게 허예? 아무것도 안 넣어서 그런가? 딴 애들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야. 아니야. 맛없으면 먹다 말고. 맛없으면 아 입맛 없어 그러고 안 먹고. 입맛 까다로운 딸내미 요구에 결국 케첩을 잔뜩 넣고. 많이 드셔. 김치 볶음밥인지 채소 볶음밥인지 구별 안 가는 아빠표 볶음밥이 완성됐다. 그런데 또 케첩을 들이붓는 소빈이. 어쩔 수 없는 아이 입맛이다. 아빠가 만들어 준 볶음밥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끝나면 막 없는 것처럼 돼. 너무 맛있어. 맛은 못해 맛있어요. 말을 좀 길게 해봐. 맛있어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별 차이 없으면. 아빠의 볶음밥 덕분에 아침부터 웃음 만발이다. 아침 식사 후 첫 일과는 무속 공부. 구세 종류부터 진행하는 방법까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데 어린 소빈이에겐 어려운 말 투성이다. 어렵지 않아요? 어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저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참을 꼼짝도 안 하고 공부하던 소빈이. 그러다 엄마 아빠한테 공부한 티를 팍팍 내보는데. 아빠. 왜? 허리 아파. 너무 오래 봤어? 응. 누워. 응. 아프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스트레칭 해줄게. 아프다. 무서워. 열심히 공부한 딸이 기특한 아빠.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는데 아빠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프로 마사지사다. 아야 아빠, 아빠 아프다고. 지금부터 어서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아빠 손이 약손인가 보다. 소빈이 얼굴에 대만족이라고 쓰여 있다. 아줌마. 뭐? 나 몸 좀 풀어줄게. 안 해, 싫어. 아, 나 저래요. 죽어. 일로 와, 사살해줄게. 아, 나 절대 안 믿어요, 나 제사가. 진짜 사살해줄게. 아, 나 죽어, 진짜 안 해, 싫어. 제가 할게요. 나는 몸 좀 누워, 안 해. 필요할 때 아니면 안 해요. 엄살 많은 엄마. 아빠 대신 소빈이가 마사지사가 되어보는데 모녀의 장난 같은 마사지 놀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아빠.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무당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스카프, 뭐 목도리 이런 거를 들고 굿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춤을 하는 것처럼 그런 뭐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그래 뭐 이거는 너 먹고 나 먹고 막 뭐 먹자 그 옆에 뭐 애들이랑 같이 노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해요. 저는 밤만 되면. 그래서 이게 미쳤나 생각도 했죠. 아직도 무복을 입고 있는 딸이 어색하기만 한 엄마 아빠. 다른 길로 가게 도와줄게. 아파서 잘못된 길로 안 가고 올바른 길로 해만 가게 도와줄게.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무당이라는 인생. 어린 소빈이는 그러한 운명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화창한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소빈이. 외출을 잘하지 않는 소빈이는 이렇게 혼자 노는 것이 익숙하다. 손님 보군요. 응, 이렇게 뭐, 밤 아침에 밥 먹고 손님 보고 그러지. 손님 뭐 쉬는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요. 세상가의 유일한 소통 창구 휴대전화. 그것도 휴대전화로 매일 강아지 사진만 들여다 보는데. 소빈이와 엄마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 강아지다. 귀여워 진짜 예쁘다. 강아지에 푹 빠져있는 모녀를 말없이 지켜보는 아빠. 그러다 자리를 피하고 마는데 외로움을 강아지로 달래려는 딸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동생이나 뭐 위에 뭐 언니 오빠라도 있으면 장난치고 할 텐데 혼자라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날 오후 소빈이네 가족이 모처럼 외출을 했다. 소빈이가 무속 공부를 배우는 곳. 무속인으로서 선배이자 선생님인 권희락 씨. 금방 크네가지고 저기. 변태 아저씨. 변태는 무슨 변태? 변태 아저씨야. 아 변태 아니야? 저희 신 남매 삼촌이에요. 남매 삼촌 뭐야? 남매 삼촌이에요. 그러면 남매지만 오빠라고 못 불러요. 무서워서. 뭐라 불러야 돼?
삼촌이야. 삼촌이지? 응. 제가 이심받은 연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오빠보다는 이제 삼촌이라 불러라 이제 그렇게 돼 이제. 사실 삼촌이에요. 가자, 우리 공부하러 가야지. 네. 일주일에 한 번 굿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소빈이. 요즘 소빈이는 권희락 씨에게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바라는 얘기를 어떻게 잡든 상관은 없어. 어? 이건 뭐 이렇게 잡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잡든 상관은 없어. 이렇게 놀지? 응. 나 부딪히고 소리가 오래가지고 차르르 하는 소리 있지? 깨게 안 쳐도 소리가 울림 있잖아. 무당은 배워야 할 게 참 많다. 징, 가라, 장구 등 악기도 배워야 하고 춤 사이며 판소리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중 소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악기 공부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뛴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제 징이 되고 바라가 이제 소리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장구가 들어가. 장구는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장구 바꿔. 5년차 무속인이지만 아직 어린 소빈이는 악기 다루는 게 서툴다. 이제 소빈이가 친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놔봐. 그러면 조인 부분 있지? 네. 좁은 부분이 공편이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 나겠어 장구를? 공편이 어디 갔어? 왼손이라 했지? 네. 그 오른손이잖아. 아. 왜 이래? 반대로. 소빈! 죄송해요. 오른손 왼손도 몰라? 그렇지.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소빈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틀리지? 네. 공편은 웅한 굵은 소리가 나. 채편은 좀 얇은 소리가 나. 네. 우리가 신을 받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장구, 바라, 징 세 가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굿에 쓰이는 기본 박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가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 박을. 그중 소빈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소리, 즉 창을 배우는 것인데 노래만 불렀다 하면 소빈이의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되고 만다. 만수무강의 복을 빌어. 곰불 가냐? 하야구 열두 줄에 일하고 잔비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3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이 드디어 끝이 났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됐든 공부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 자기도 잘 따르니까 일단은 뭐 우리 신동기지나 같이 굿에서 올려서 하면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니까 그런 면 참 이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신을 모신 거 외에는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런 공부가 끝나니 실기시험이 남아있다.